필리핀의 첫 한인교회인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올해로 설립 45주년을 맞았습니다. 필리핀의 장자교회인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8대 담임 목사로 박근식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취임식 현장을 윤열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의 8대 담임 목사인 박근식 목사의 취임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필리핀 장자교회인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의 담임 목사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필리핀 한인교계 인사와 성도 500여 명이 예배에 참석해 축하와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박근식 목사는 앞으로 한 성도 한 가정을 귀히 여기며 필리핀 선교지에서 함께 주님의 뜻을 감당해가는 목회자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또 담임 목사로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 성도들 만나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와 또 가정을 사랑하셔서 이 좋은 사역지를 보내주셨는지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곳에서 목양하고 또 선교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끝까지 의지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한편 부산 호산나교회의 유진소 목사는 박근식 목사의 취임 축하에 맞춰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3일간의 말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특별히 취임 예배에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전하며 필리핀의 박근식 목사와 성도들을 심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랐습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성도가 가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박근식 목사님과 함께 우리 마닐라 한인 연합교회에서 이제 정말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었는데 우리 박 목사님은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도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참된 진실한 그런 목회자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리고 또 좋은 소문이 많이 나기를 기대합니다.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의 목회자와 성도가 필리핀에서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